김낙구 시인은 유필이 시인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사랑을 꿈꾸게 하는 시인 유필이. 시는 시적인 삶은 현실적인 삶과 동일한 지평을 공유하고 싶어 하지만 그 사이에는 볼 수도 없고 읽을 수도 없는 괴리가 현존하는 것이 사실이다. 자연을 노래하고 자연 속에서 삶의 이미지를 찾는 일이 얼마나 아름다운 시상이며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꼭 필요한 세계를 꿈꾸게 하는, 시인을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뚜렷한 시인이 바로 유필이 시인일 것이다. 그래서 그런지 시인의 시를 보다 보면 몽환적인 세계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로 독자의 사랑을 받는 시인이다. 삶에 대한 예리한 인식으로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것에 접근하여 끊임없이 사랑의 의미를 부여한다. 이것은 시인만이 할 수 있는 상상력이며 또한 많은 경험과 노력에서 나올 수 있는 문학의 세계이기도 하다. 시인이 다양한 이미저리를 동원하여 감각과 그 의미를 생동감 있게 표현해 환기시키려는 의도는 시의 고결성을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여류 작가들만이 형용할 수 있는 섬세한 작품의 구도로서 한 작품 한 편의 시를 완성을 시켜 나가는 저자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아마도 오랜 시간 온라인 상에서의 활동으로 쌓은 구력에 요즘 들어 오프라인까지 활동의 영역을 넓힌 작가의 활동성에 있을 것이다. 온라인 상의 한계를 벗어나 신인들과 그리고 독자들과의 만남으로 인해 유필이 시인은 이제 성숙한 중견 작가로서 그 발돋움을 시작했다. 유필이 시인님의 작품집 풀립의 노래가 시를 쓴다는 것이 얼마나 고귀한 행위인지를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사람과의 만남, 그리고 자연과의 만남을 조화롭게 인연의 고리로 만들어 특별한 의미를 작품으로 빚는 힘을 볼 수 있게 해줄 유필이 시인의 시집을 보면 잘 나타나 있다. 안녕하세요. 아트TV 명의 명시를 찾아서 진행을 맡은 최명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한문인협회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 유필이 시인님을 모시고 시인님의 작품 세계와 따뜻한 삶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인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인님. 오늘 이렇게 수줍은 새색시처럼 붉게 물들어가는 단풍잎을 보면서 시인님을 뵈니 더 반갑고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 오늘 아트TV 시청자 여러분께서 시인님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시인님의 간단한 소개와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인 유필이입니다. 저서로는 2012년 2월 달에 풀립의 노래를 출간하였고, 현재는 대한문인협회 정회원이자 홍보국장, 그리고 대구 경북지회 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시라는 문학 장르를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시인이 된 동기가 궁금한데 말씀해 주세요. 딱히 동기라기보다는 제가 그냥 어릴 때부터 혼자 노는 걸 좋아했고 여기저기 뚝 같은데 야생화랑 네. 풀 같은 풀꽃을 참 좋아해서 풀꽃이랑 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제가 지금 현재 생각해 보니까 참 자연을 많이 사랑했고 감수성이 참 조금 풍부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네, 네. 글을 쓰게 되었고 또 제 가슴에 또 그리움이라고 하는 게 어릴 때부터 이렇게 많이 이렇게 자라고 있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리움에 대해서 사랑시를 쓰게 되었던 동기 같아요. 네. 어릴 때서부터 이렇게 야상의 같은 꽃을 보고 이렇게 소녀 같은 감성이 있으셔서 자연스럽게 시인의 길로 갔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생각해 보니까. 문학 활동을 하시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형태로 활동을 하시잖아요. 어떤 분들은 전문 작가로 일을 하시고 어떤 분들은 취미로도 활동을 하시는데 유필이 시인님은 생활 시인이라고 해야 할까요? 저도 처음에는 제가 취미로 활동했는데 시가 제 삶의 절반을 넘기 차지하기 때문에 네. 생활 시인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새가 시인님의 생활을 절반 이상 차지하면 정말 생활 시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인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는지 궁금한데 말씀 좀 해주세요. 평범한 직장에 품질 관리 쪽을 담당하고 있어요. 아, 구체적으로 어떤 품질 관리를 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자재 쪽이라고 생각하면. 아, 자재 쪽. 예. 품질 관리하는 그런 중요한 일을 하면서 많이 바쁘실 텐데 문학 활동까지 같이 하시려면 많이 힘드시겠어요. 예,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일이니까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하고 있고 또 남들보다 제가 시를 쓰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하루에 한 시간을 더 산다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는 편이에요. 네. 힘드시지만 남들보다 하루 24시간인데 25시간이라고 생각하고서 시 작품도 활동을 하시고 그 긍정적인 마인드는 정말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시인으로 활동하신 지 조금 늦게 시집 플립의 노래를 출간하셨는데요. 시집 플립의 노래는 어떤 시집인가요? 아, 플립의 노래는 제가 어릴 때부터 자연을 좋아했고 풀을 참 많이 좋아했어요. 풀꽃을 좋아했지만 또 풀을 꽃을 피우지 않는 이렇게 잔잔한 풀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네, 네. 풀립과도 대화를 하고 일단 풀립은 자연이잖아요. 네. 자연 속에 제 시를 담고 싶어서 풀립의 노래 바람에 스치는 풀립과의 이렇게 이야기 풀립이 바람과 이야기하듯 저도 앉아 풀립과 제 마음이랑 이렇게 이야기하듯 그런 의미에서 네 자연과 소통하는 그런 네, 의미에서 네. 플립의 노래를 지었다는 말씀이신데 그 플립의 노래가 가슴을 자극하는 행복을 주어서 많은 독자들에게 꾸준하게 사랑받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집 플립의 노래에서 가장 좋아하는 시가 있다면 우리 아티TV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소개 좀 해주세요. 예, 거기 제 시집 중에 플립의 노래 중에서 술보다 더 독한 것은 그 시가 제한테는 잘 썼다기보다 가슴으로 썼는 그리고 저한테 의미 있는 시라서 그 시가 제일 저한테는 소중. 가슴으로 쓴 의미 있는 시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사연이 있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아들을 12월 초에 최전방으로 군 입대시켜 놓고 아들에 대한 그리움을 절절한 애미의 마음 그게 그 시로 담아낸 거예요. 아들에 대한 애틋한 사랑과 그 절절한 마음이 묻어있는 그 시 술보다 더 독한 것은 낭송으로 그럼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그럼 시인님 낭송 부탁드립니다. 네.
술보다 더 독한 것은 유필이. 너를 향한 그리움은 뚝뚝 떨어져 빈 술잔을 채우고, 애틋한 사랑은 지독한 보고픔에 눈물줄을 마신다. 사늘한 육신, 헐벗은 겨울나무에 기댄 채 한 줄기 희망을 안고 못 견디게 아픈 마음 스스로 위로하며 꿈길에 너를 품는다. 술은 마시며 비틀거릴 뿐 가슴은 찢어지지 않는데, 지독한 눈물줄을 마시면 온몸을 헤집는 질곡의 고통. 술로도 치유할 수 없는 그리움은 그 누구도 대신 마실 수 없는 눈물의 잔. 술보다 독한 것은 사랑, 눈물보다 더 지독한 것은 그리움이어라. 네, 시인님, 마음을 울리는 낭송 정말 잘 들었습니다. 아니, 예전에도 낭송을 한번 해보셨나봐요. 낭송하는 그 솜씨가 저희 낭송가 못지않게 너무 비범하시고 잘 하시는데요. 가차는 말씀. 나중에 시도 더 활발하게 지으시고 낭송도 하시면 굉장히 매력적이시니까 듣는 이에게 가슴을 울리는 낭송을 들려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시를 듣다 보니까 특히 한 줄기 희망을 안고 못 견디게 아픈 마음 스스로 위로하며 꿈길에 너를 품는다라는 부분이 군입대한 아들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과 애틋한 사랑이 가슴에 와닿는 것 같고, 또 마음 한켠에서는 아련함이 밀려오는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아드님은 이 시를 보고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무척 궁금한데, 말씀 좀 해주세요. 예, 딸아이 같으면은 아기자기 하면서 이렇게 살갑게 네. 다가와서 그 할 건데, 아들이다 보니까 무덤덤하게 그냥 시궂고 말지만은, 그래도 자기가 이 가슴으로 엄마가 저만큼 자기를 사랑했다는 것, 그걸 알 거예요. 맞습니다. 특히 이제 남자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랑한다는 말을 잘 하지 않잖아요. 네. 아마 말로는 표현하지 못했어도 어머니의 크신 사랑을 아마 누구보다도 느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엄마의 마음이라는 거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들로 존재하는 것 같아요. 유필이 시인님께서도 아들에 대한 사랑만큼이나 어머니와의 관계도 남다르셨다고 하는데, 무슨 사연인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엄마라고 하니까 이렇게 먼저 가슴에서 뭔가가 네. 우쿵하면서 곧잔등이 찡해지거든요. 엄마는 제가 100일도 안 돼서 100일이라고 하는 걸 제가 알게 되었어요. 아, 네. 네, 겨울만 되면은 생기침을 하고 초등학교 때는 학교를 겨울에는 거의 절반을 못 갈 정도로 그만큼 비실거렸거든요, 제가. 아, 지금은 굉장히 피부도 좋으시고 정말 연세에 어울리지 않게 너무 동안이시고 건강해 보이시거든요. 아유, 그러셨구나. 네, 그래서 엄마가 정말
눈물로 정말 배 아파서 절을 낳고 또 눈물로 사랑으로 절을 낳았어요. 제가 중2 때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엄마가 돌아가시면은 한 번 돌아가시면 안 오신다는 거 알면서도 해질 무렵 되면은 이렇게 시장에 간 엄마가 오나 안 오나 애가 어린애가 조바심 치면서 기다리듯이 있잖아요. 노을을 쳐다보면서 이 손에 땀이 날 정도로 이렇게 막 가면서 제가 있잖아요. 엄마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엄마를 막 그 애틋하게 있잖아요. 그리워했어요. 예, 제가 글 쓴 동기도 거기에 엄마의 사랑 때문에도 많이 그게 된 것 같아요. 글 쓰게 된 동기가 된 것 같아요. 엄마의 그 사랑을 가슴에 묻고 그 그리움을 이렇게 글로 표현하다 보니 아까 시인님도 이렇게 자신도 모르게 시인의 길을 걷게 되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 시인의 말씀을 들으니까 어머니의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요. 이렇게 건강한 모습을 뵈면 정말 보이진 않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랑의 미소를 지으며 아마 흐뭇한 표정으로 아유 우리 딸 정말 잘 살고 있구나 하고 지켜보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많은 독자들이 시인님의 다음 시집을 기다리고 있을 텐데요. 제 2집 7가는 언제쯤 나올 계획이신가요? 지금은 직장이다 보니까 일할 시간도 얼마 안 남았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해요.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엄마에 대한 사랑이 그 사랑이 이렇게 하늘까지 뻗을 만큼 그 사랑이 크거든요. 그래서 사랑시를 갖다가 많이 썼어요. 그래 제플리페 사랑이라고 시집을 내고 싶어요. 제 2시집 제목으로. 아, 플리페 사랑이요. 네. 듣기만 해도 정말 사랑이 막 용수 숨칠 것 같은데 사랑이라는 말은 참 따뜻하고 누구나 듣기 좋은 말이고 플리페 노래에 이어서 플리페 사랑 정말 기대가 되고요. 많은 독자들이 빨리 볼 수 있게 일하는 것도 좋지만 아까 시간을 1시간을 더 늘려서 생각한다고 하시면서 틈틈이 시를 짓는 문학활동을 하신다고 했는데 더 빨리 볼 수 있기를 희망을 해봅니다. 시인님 대한문인협회에서는 시인 추천 제도가 있잖아요. 유필이 시인님께서도 이 추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많은 신인 작가들을 추천해 주셨어요. 이분들이 등단하여서 정식 시인이 되어 활동하시는 모습을 보면 보람도 느끼실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네, 무엇보다 그분들이 정식 시인으로서 좋은 글을 쓸 수 있어서 기쁘고 또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똑같은 사물을 보고도 표현은 다 다르잖아요. 내가 이렇게 쓰는데 이 시인님 또 다른 시인님 저렇게 쓰고 하다 보면 여러 각도의 한 사물의 여러 각도의 시가 나와요. 그 시가 나오므로 해서 많은 독자분들이 또 다른 시세계를 한 편의 시를 더 볼 수 있어서 거기에 보이지 않는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네, 정식 시인이 되어 활동하시는 시인님들에 의해서 독자들이 좋은 시를 볼 수 있는 것에 보람을 느끼신다는 시인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시인님께서는 대한문인협회 홍보국장님으로 활동도 하시고 대국 경북지의 지회장으로 계시죠. 대국 경북지의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힘쓰시고 계신데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딱히 뭐 힘쓰고 이런 건 없고 우리 지혜의 시인님 한 분 한 분께서 잘 이렇게 저를 도와주시고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해서 지혜 활성화를 같이 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조금 어려운 점은 이제 경북 지혜가
조금 이렇게 범위가 크다 보니까 네. 아, 장거리로 이렇게 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들이 이렇게 잘 같이 할 수 없는 게 제일 안타깝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경북지혜를 위해서 네. 혹시 더 활성화를 위해서 계획하고 계시는 것은 무엇인가요? 저번 모임에서 이렇게 우리 시인님들께서 이렇게 의견을 주셨어요. 내년쯤 대구 경북지에 동인지를 출간할 예정이고 네. 또 할 수만 있다면은 대한문인협회에서 여름이면 행사하는 시화전이 있잖아요. 네, 네. 그것도 우리 지혜에서도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아, 그러시구나. 네. 대구 경북지혜 활성화를 위해서 동인지 출간도 성공적으로 하시고 시화전도 많이 하셔서 더 경북지혜가 활성화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지혜를 이끄시면서 어려웠던 점이나 혹시 또 보람된 일이 있으시고 가슴 뭉클한 이야기가 있으면 말씀 좀 해주세요. 가슴 뭉클한 일은 제가 맡고 나서 제가 여자다 보니까 네. 우리 여기 시인님들께서 무조건 우리 지혜장님 밀어주자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많아요. 네. 네, 네. 그래서 그때 참 많이 아, 뿌듯했어요. 조금 이게 마음이 이렇게 그 같이 함께 되어야 되잖아요. 네. 예. 그 따뜻한 마음을 제가 이렇게 안았어요. 예. 그래서 그때 제일 이렇게 가슴이 뭉클했어요. 아, 그 지혜장님이어서 무조건 이렇게 도와주고 함께 이렇게 하는 모습에 가장 가슴 뭉클하고 그런 말씀이시죠. 네. 시인님께 있어 시란 무엇인가요? 시란 자기 자신의 마음의 노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딱히 어떤 시를 써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 그런 생각도 없이 무조건 제 고집대로 무조건 이거는 내 노래다. 나만의 거다. 나만의 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제 시를 썼어요. 편안하게. 편안하게요. 예. 제가 처음에 시를 쓸 때 선생님들이 참 많더라고요. 이렇게 써야 된다. 저렇게 써야 된다. 이거는 틀렸다. 그렇지만 저는 안 들었어요. 기막고 제 고집대로 쓰게 되고 제 고집대로 쓰다 보니까 어느 경계에 이르러니까 제 시가 눈에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선생이 된다는 거. 제가 선생이, 제 시의 선생이라는 거. 시인님이 바라는 소망이나 활동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제 소망은 끝없이 제가 살아있는 한, 끝없이 쓰고 싶은 시를 쓰고, 또 수필도 등단하고 싶고, 수필집도 네. 욕심이라, 시간이, 시간과 여유가 주어진다면, 이제 수필집도 한 편 내고 아, 싶어요. 네. 앞으로도 좋은 글로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시인님 행보를 응원하겠습니다. 시로서도 성공을 하고 수필로서도 성공을 하는 그런 시인님을 마지막으로 RTTV 시청자분들과 독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직 부족함이 많은 설익은 과실과도 같은데 명인을 찾아서 아트TV에서 저를 선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연을 사랑하고 야생화를 좋아하시고 꾸밈이 없고 순수한 시인님과 함께한 시간 정말 감사드립니다. 시인님 오늘 바쁘신 가운데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꾸준하게 독자들에게 사랑받는 그런 멋진 유필이 시인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RTTV 명인 명시를 찾아서 유필이 시인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